여러 가지 글씨체 응용하기 중에서 레슨 10 정자체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자체는 특징들을 봐야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체에서 세로획을 꺾어 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자음의 모양이 바뀌는데요. 그 모양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히읗의 모양이 보통의 히읗은 위에 이렇게 썼다면 이 히읗은 이렇게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 모양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또 기역의 모양이라든가 특히 니은, 디귿, 리을 이 세 가지의 모양이 좀 바뀌는 편인데요. 러자 같은 경우에는 몸이 어라서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니을이 여기에서 딱 끊겨요. 근데 라자 같은 경우에는 아라서 이 세로획에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모음이. 그런 경우에는 리을이 와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음이랑 거의 닿을 정도로 이어지죠. 이게 니은, 디귿, 리을이 같아요. 그래서 나자도 마찬가지죠. 아가 올 때는 니은이 이 모음에 가서 닿을 정도까지 됐고요. 여기 다자도 그렇죠. 다자도 아가 오니까 디귿이 모음에 닿을 정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을의 모양이라든가 미음의 모양, 그런 모양들을 보셔서 세로획을 꺾어 쓰고 조금 뺄 수 있으면 빼주시는 게 좋아요. 세로획을 이렇게 빼는 느낌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이 각 자음들의 모양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따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로획을 꺾어서 바르게 내려긋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음의 위치에 따라 자음의 모양이 약간씩 바뀌는 것을 찾아내어 따라 써보세요. 특히 니은, 디귿, 리을이 모음 이, 아, 야를 만날 때 길게 빼서 세로획과 맞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모음 아는 세로획을 꺾어서 내리긋고 짧은 가로획으로 아를 만들려고 할 때 중심보다 약간 아래의 위치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음 우 역시 가로획을 긋고 짧은 세로획으로 우를 만들려고 할 때의 위치가 중심보다 좀 더 우측이에요. 둘 다 대략 3분의 2 정도의 지점인데 위치를 잘못 잡으면 중심이 흔들려 글자의 균형이 깨지기 쉬우니 유의하세요.